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쉴 틈도 없이 정시 전략과 절차가 수험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수능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년보다 응시생이 줄고 결시율도 높아져 상위권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수능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험장 밖으로 나오는 수험생들의 얼굴에는 마스크로도 가려지지 않은 지친 표정이 역력합니다. 미리 와서 기다린 학부모들은 응원의 박수와 따뜻한 포옹으로 자녀들을 격려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아서 좋았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능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입실 전 손 소독을 하고 체온을 측정한 뒤에야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험장 안에서도 비말 차단을 막는 불투명 가림막이 설치된 책상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일단 책상이 너무 좁아서 모의고사 시험지 펼치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시험 보는데 불편한 것 좀 많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잘 해주셔서. 교육당국도 코로나로 인해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각 학교마다 예비시험장을 만들어 혹시 모를 유증상자 발생에 대비했고 시험장 인원도 예년보다 줄여 수험생 간 간격을 넓혔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3만여 명이 응시해 지난해보다 4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결시율은 광주 8%, 전남 10%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각각 2%포인트가량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을 우려한 수시 합격생들이 시험을 포기하면서 결시율은 높아졌고 이 때문에 상위권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급은 그 학생 수 대비해서 퍼센테이지로 나오기 때문에 상위 등급일수록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히 중상위권 학생들 등급을 맞는데 예년에 비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확산으로 학사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던 고3 학생들. 사상 초유의 마스크와 가림막 수능에서 벗어나면서 지긋지긋한 입시 전쟁에서도 해방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됐는데요. 매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확진자 수가 오늘은 한 명으로 줄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추가 확진자가 여전히 500명이 넘고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층으로 된 카페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대학가에 있어 자리를 잡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요 고객이었는데 모두 끊겼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선물 세트들도 있지만 올해는 수능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디저트도 드시러 오시는데 그냥 다 나가시고 매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몰랐다고 하고 그냥 나가시고.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어진 거리두기 2단계에 도심은 한산했습니다.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보시는 것처럼 번화가 거리에는 영업을 아예 중단을 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저녁 9시 이후 홀에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음식점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코로나 차단이 우선이긴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할 땐 조치를 하지 않다가 확산세가 꺾이는 지금 영업 제한 조치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익시국이 돼버린 거잖아요. 좀 더 빨리 해서 빨리 잡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늦었죠. 실제 지난달 30일 22명까지 치솟았던 코로나 확진자는 어제 3명까지 감소하는 등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한 확진자 발생은 단계 격상을 기점으로 주춤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활동폭이 넓고 무증상이 많은 젊은 층에서 비롯된 확산을 막아야 하고 수험생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환자가 발생하는 추이 양상, 그다음에 우리 주변 지역의 발생 양상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 격상 시점을 정한 것이고. 주춤한 광주의 코로나 확산세와 달리 전국에선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연말연시 모임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고통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광주에서도 자영업자의 폐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달 동안 광주지역 일반 음식점 627곳이 폐업 신고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했습니다. 광주 지역 단란주점은 최근 5달 동안 24곳이 문을 닫았고 유흥주점은 35곳, 노래연습장은 48곳이 폐업했습니다.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폐업도 26곳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내년에 광주와 전남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이 10조 원대를 넘어서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한전공대특별법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쳐 광주 전남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됐습니다. 광주시에 대한 국비 지원은 2조 8,666억 원으로 3조 원 시대를 눈앞에 뒀고 전라남도에 대한 국비 규모는 7조 6,671억 원으로 2년 연속 7조 원대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광주의 경우는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조성과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구축, 북부순환도로 개설 등의 사업비가 확보됐고 전남의 경우는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과 경전선 전철화 사업,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건설 등 숙원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편성됐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광주 전남 현안 관련 법안 처리가 주목됩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육성특별법은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고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여순사건특별법,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역시 하루빨리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할 법안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호남 동행을 약속한 만큼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법안들이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해서 오는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 때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임시회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역사왜곡처벌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양당 원내대표 간에 지금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광주 전남 관련 핵심 법안들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월호 운항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참사 직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요. 사회적 참사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참사위원회는 국정원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양된 세월호에서 발견된 청해진 해운 다이어리. 지난 2013년부터 사고가 난 2014년 4월까지 선원 한 명이 작성한 기록에는 해경과 더불어 국정원에 대한 접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월호가 일본에서 도입될 때부터 업무 담당으로 포함돼 있는 등 국정원을 둘러싼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었습니다. 국정원 개입 의혹을 조사해온 사참위는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0톤급 이상 선박 34척을 전수검사한 결과 운항관리 규정 안에 국정원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는 건 세월호가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만이 운항관리 규정에 국정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발표에 대한 근거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참사 전후 세월호란 단어가 들어간 국정원 문서가 40만 건에 달하는 사실도 확인했지만 국정원 보안 규정을 이유로 문서 제공을 거부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상황 보고서와 해경, 해군 등 17개 기관의 보고자료에 담긴 시간과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럼 청와대 일보에 기재된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가 관계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임의로 받아서 기재를 했거나. 사참위는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자료와 함께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전두환 노태우 동상을 철거하라는 요구가 거셌는데요. 충청북도가 원형 보존을 결정했습니다.
대신 이들의 사법적 과오를 동상 옆에 적겠다고 밝혔지만 5.18 관련 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충북 MBC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가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그대로 두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동상 옆에 사법적 과오를 적시해 존치하되 대통령길 명칭은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남대 관광의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동상 존치 요구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픈 역사를 지우기보다는 아픈 역사를 아프게 기록하는 것도 한편의 역사라는 인식에서 내려진 고육지책임을 널리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단체가 요구한 현 동상을 눕히거나 15도 앞으로 숙이는 방안은 저작권 문제와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5.18 단체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동상을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으로 바꾸지 못하면 철거하는 게 맞다며 충청북도의 존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작가한테 우리들의 이 과정을, 역사적인 과정을 같이 설명하고 합의하면은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도의 그 불통 행정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죄목을 기록하는 방식과 범위는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럼 이명박 등 다른 전직 대통령들의 기록은 어떻게 할지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 전두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재판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80년 5월 27일에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회고록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 측도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